가면서 세나 충전시켜 놓자. 안에 자리 잡을래? 어, 그럼. 어,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 먹을까? 어. 아휴, 진짜 고기 한번 먹기 참 힘들네요. 나도 다크서클을 몰래. 네. 정육식당. 안녕하세요. 어디로 하지? 자리 배치를 여기다 할까? 네. 구석에 하라고요? 삼각대가 왜 이렇게 이상해? 아, 이거 각도가. 각도를 이렇게 밑으로 하면 좋은데.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소미? 응. 어, 거기 안 터져? 어, 안 터져. 여기 안 터진다고? 자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LTE가 안 터져가지고 좀 잘 터지는 대로 자리 잡을게요. 방송 중에 와가지고 저만 찍은 거예요. 잠시만 여러분들. 어, 너무 안 터지는데? 여기 왜 안 터지지? 한 19330 와이파이 좀 쓸게요. 와이파이 한 19330 HAN 19330 와이파이 쓸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될 것 같기도 하고. 룸은 없어요. 안 터졌어? 그럼 이대로 놔둘게. 그냥 이대로 놔둬 볼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막 이상한 놈 쳐다보지.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네. 저희만 찍는 거라서. 주문 바로 할게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되세요? 네네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랑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서. 각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된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와. 저희 뭐 먹을래? 육회랑 네. 모드마누. 모드마누에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드마누는 지금 안 되고요. 고기 드시려면 여기 정육 셀프에서. 아, 가져와야 돼요? 네, 오셔서 네. 오셔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육회 주세요. 일단 육회 드리고요. 고기랑 부르시겠어요? 네, 자, 먹을게요. 잘 터지네. 아이고, 저희 뭐 먹을래? 여기 정육식당이래요. 채끝 좋고, 채끝 요거, 요거, 채끝 등심 저거 괜찮네. 와, 너무 다 맛있겠는데? 저기 주문 좀 해도 되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다 손결제 하시고. 아, 아, 아. 네, 그리고 오. 저희가 셀프 상차림으로. 오, 괜찮네. 예. 네. 오케이, 이거랑. 체크 두 개. 그리고, 아, 택스부위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런, 그 살치살 같은 것도 부드럽고, 아, 마블링이, 좋네. 예, 마블링이 이렇게. 그리고 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 좀 잘하는 거예요. 살치살 요거랑, 오 좋다 살치. 오케이, 요거랑 꽃등심 먹어요. 꽃등심? 오케이, 꽃등심도 하나. 잠시만요. 꽃등심 더 큰 거 골라, 좋은 걸로. 그럼 뭐, 그, 어떤 게 더 크지? 근데 뭐, 고기 볼 줄은 모르니까. 요게 좋겠네. 예. 네. 이거 떡심 같은 거 오래 걷으시면은 고소하고. 네네. 네. 아, 얘다. 얘다, 얘. 네네. 예. 예, 좋다, 좋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요즘 저기 정육을 손상태시라서요. 네네. 소미 오빠 폰 좀 갖다 줘. 폰 좀 갖다 줄까, 폰. 육회도 기다렸나 봐요? 선생님. 육회는 됐어요. 저 먼저 갈게요. 육회는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이것만. 고기. 취소해드릴까요? 네, 육회 좀 취소해 주시고. 예? 양이 너무 많아서. 뭐가요? 하셔도 된다. 하셔야 돼. 예, 아니, 차가 와요. 아, 예, 예, 예. 아니. 오늘 제사인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니, 아니, 빨리 제사해, 제이가. 이거는 안 됩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얼마예요? 234,000. 네. 이거 나 어떻게 넣는 거야? 신용카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해서. 됐죠? 네. 네. 아, 그거를 뒤로 대셔야 돼요. 삼성페이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원래. 예. 네. 됐죠? 네. 서명. 네. 영수증 버려주세요. 서명. 설마 아무렇게나 그냥 해주세요. 대답할까요? 예예예, 예.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네. 그냥 가면 되나요? 네네. 예예, 예. 고맙습니다. 그 한우가 23만 4천원, 이거 되게 싼 편이야, 여러분들. 맞아, 한우 제대로 먹으려면 최소 30이야. 싼 편이야, 진짜로. 토미야, 너가 좀만 각도 좀 봐줄 수 있어? 고기랑 이런 것도 잘 나올 수 있게. 괜찮아? 각도를 봐달라니까. 아, 너 눈이 지금 안 보이지? 아, 지금 기사 딱 다 나오는데? 괜찮아? 아닌가? 좀 밑으로. 더 밑으로? 이 정도? 딱 좋다.
됐다 됐다. 예, 여러분 와이파이 켰어요. 와, 힘들어. 잠깐. 어휘를 먹은 듯해. 백태단속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고기 모자르다고 더 시키자고 하자. 얼마든지 시켜. 괜찮아. 63포. 어디로 들어가? 코트 무궁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 방송 언제 하냐? 홍보 좀 해봐요. 고생하는데. 저희 좀 시원할게 뭐 자리가 이게 최대한 시원한 건가요? 너무 더위를 먹어서 좀 시원해요. 에어컨을 켰는데 바꿔치기 마시기 죄송하지만 사인 좀.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딸이 너무 광품이다. 아 진짜요? 따님분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장님 무슨 성함이 어떻게 돼요? 막상 저희 호수길로 해주시면 안 되세요? 네, 호수. 저희 저기다 해보려고. 아, 지금 저희 호수길 한. 호수길 한 호. 네, 평소 호수길 한 호. 제가 방금 켜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고 왔습니다. 빈수를 놓지 용기장에 가라서 여기도 빈수를 껐다 하시는 것 같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와. 와, 좀 더위 먹었어. 할 게 많아서. 여러분, 그 마이크도 가지고 왔는데, 소리가 좀 작거나 그러면 바로 마이크 띄울게요. 알겠죠? 잘 들려요? 마이크 안 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창고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거기 맞지. 그러면 창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좀만 봐줘. 어때? 잘 보이는데? 창고 안 보이게 안 돼? 어쨌든 됐어. 이렇게 하면은? 보이는데? 조금 보여?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광각을 끄자. 광각을 끄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소매하고 옆으로 좀 많이 나와야 돼. 그것도 옆으로 치우고. 됐어요? 이게 광각이네. 그죠? 광각을 내가 켜버린 것 같은데? 어, 전면 광각 카메라 껐는데? 됐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와, 저 혹시 물수건 좀 있을까요? 네. 예, 물수건이 여기 여기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들지? 쇠살이라서. 아니 아까 거기서 고기를 먹고 그랬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와, 사장님이 고기를 안 팔려고 했는데 또 오신다는데 또 없고 또 헬멧 벗었다가 썼다가. 와,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지? 나는 홍성 가면 어디든지 한우집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인천 금방 가요, 여러분. 네. 누가 고생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짜증나잖아.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막 더 그렇게 인간질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왜 그래? 기분 좋게 고깃집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새끼들만이 왜 그래요? 이렇게 먹자. 마이크 해줄까? 마이크 해줄게.
고기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고기도 안 올리고 있었네? 내가 할게 잠깐만. 마이크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서.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요. 그러네. 나 고기 여기서 구워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 진짜? 아 진짜? 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진짜로다가 고깃집 알바 있었대. 잘 들리시죠? 방송 소리 잘, 아, 마이크 잘 들어가요? 아, 좋아요. 오케이, 마이크 잘 들린다고 하니까 좋고요. 여기 집게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 네네. 가위가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앞접시가. 가위 좀 줄래? 네. 앞접시 하나씩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야, 어딜 가나. 있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위 진짜 잘 든다. 가위 개 잘 들어요, 여러분들. 나 소녀 앞에 이런 것들 막 좀 치워놓고 고기 올려놓고 먹어. 빨리 먹어. 와우.
고기 미쳤는데? 근데 너무 익혔어 지금. 아니 고기 고기 비율 왜 이래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응 괜찮아. 아니 그냥 한 마리야. 아 존나 맛있다. 와 육회 미쳤다. 와 존나 맛있다. 금방 구워 여러분들. 굽고 먹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구워놓고 해버리면 고기가 제대로 아니고 내가 진짜 제대로 안 짜가지고 보여줄게. 알겠죠? 너 굽지 마. 왜? 어, 이렇게. 고깃집에서 일했었어? 어. 어디 고깃집? 엉터리 돼지, 생고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어. 그거랑 달라. 내가 해줄게. 지금 먹는 이 고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줘. 이건 막 구운 거야. 이건 살짝 네가 구운 거야. 이제 보여줄게. 와, 맛있다. 여기 밑반찬이 죽이는데, 여러분들? 여기 밑반찬이 개맛있어. 아 시원하니까 살겠다 진짜. 이제는 살겠다. 인정? 인정. 맞지? 힘들었어? 이게 달리면 시원한데 멈추면 개덥다고. 맞지? 토마토 좋아하나? 왜? 토마토. 토마토? 응. 나. 좋아하냐고? 아니. 안 좋아해? 응. 이거 진짜 맛있다. 토마토 맛있어? 어.
하나 먹어봐. 남이 거 하나 먹어봐. 이걸 왜 불어먹지? 맛있지? 향긋하지? 응. 뭐야? 자. 진짜 맛이 달라. 요거 하나 먹어봐. 먹어봐. 다르지? 와. 다르지? 바로 이거야. 육즙을 빨리 가둔 다음에 이거지? 아, 억센이 아니라 진짜 잘 하긴 하네. 당연하지. 와, 토마토랑 같이 먹어도 개맛있는데? 이게 미디엄 그건가? 미디엄 레어. 전에 건 좀 뻑뻑했을 거야. 맞지? 딱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역시 한우야. 역시 한우야. 아, 콧노래가 나오네 진짜. 맛있나? 냉면 하나 때릴까? 너 근데 괜찮냐? 나 뭐? 괜찮게, 괜찮아? 이렇게 먹는 거? 응. 냉면 그거 먹고 싶어서 먹어. 너는? 나는 좀. 아, 근데 이거 그게 찾는데? 많아갖고 나도 좀 배가 좀 찼어. 응. 너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 오늘? 나도. 아, 맛있긴 한데 잘 안 들어가. 소미국 고기 이 정도 있어. 그리고 3팩 더 있어. 3팩.
마음이 급해서. 먹을래? 천천히 먹자. 근데 사실 존나 배고팠어 나도. 고기 뺏길까봐. 확실히 많이 익힌 건 존나 맛없어. 많이 씹어야 돼. 딴 거 굽자. 뭐뭐 있노? 아 살치 지진다. 이거지. 저희요 저희 토마토 좀 더 주시겠어요? 200g 6만원 그럴만해. 엄청 아 진짜 질이 엄청 좋아. 봐봐 여러분. 와 아 해줄게 앞에 있는 컵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치워버려. 쓸데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 놔. 치워주시고 단호박도 좀 치워주시고 예, 예, 그 자리에 놓을 게 많아갖고 네 알겠어요. 이거 좀 넣으시고 뭐 이거는 네,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좀 빼주세요. 네. 토마토는 예 좀 살겠다. 일단 시원한 게 크다. 맞지? 진짜 졸린 거 같아. 아, 뭐라고? 졸린 거 같아. 졸리다고 지금? 어. 잠 많이 못 잤으니까. 평소에 얘가 잠 못 잔대요. 왜 못 자냐고? 몰라. 왜 못 자? 불면증인가 봐. 살짝 네. 야놀자 키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상상 채팅. 어? 아니 상상 채팅이 아니라 진짜 올라왔었어요.
어허, 왜? 뭐, 아니야? 응? 너 뭐, 너 뭐 생각하는 거야? 아, 표정 왜 그래? 아니, 표정? 아, 알잖아. 나 먹방 하면은 족 같은 표정 짓는 거. 그거 아... 보고 갑자기 너 뭐 하는 줄 알았어? 나 방귀인 줄 알았어? 아, 응. 뭔 소리야. 밥 먹다가 방귀를 내가 왜 껴, 임마. 갑자기 눈이 뒤집히게. 아니야, 왜 그래. 미치광이도 아니고. 까버렸네. 와, 나 근데 못 먹겠어. 배불러. 나만 배불러? 아, 나 배부른데? 솔직히 배부르지. 응. 먹기 전에는. 야, 이거 두 개 빼야겠다. 아, 못 먹겠다, 진짜로. 아니,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겠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어. 이게 지금 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빠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알았어. 아이스팩 같은 데 해달라 그래야겠다. 사장님. 저희 냉면, 물냉면 하나, 비냉면 하나 주시고요. 후식으로 아니면? 후식으로. 이거 저 아이스팩 같은 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음 채워드리면 되죠. 네네. 대보소지 않네. 아, 후식은 냉면 먹어야지. 냉면 어떻게 안 먹고 가? 미친 짓이지. 아니. 여러분, 이 집 토마토 미쳤다. 토마토가 싹 별미야. 진짜 고기랑 먹으니까 개맛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먹지 않나요, 여러분들? 살치가 미치지 않나? 살살 먹지? 와, 진짜 살살 먹네. 리액션. 와, 진짜 살살 먹네? 어이, 먹더라고. 맛있지? 물냉 먹을래? 비냉 먹을래? 나 물냉 먹을래. 그래. 사장님. 네? 죄송한데 저희 후식 냉면 물냉 두 개로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물냉 먹어야겠어. 원래 술 먹은 다음날에 먹어. 그리고 항상 냉면 시키면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시키거든. 그렇게 시키는데 난 남은 거 항상 먹는단 말이야. 물냉 두 개 시키면 어? 나 비냉 먹는데 이러면 깜따고 존나 말했단 말이야. 그 전에 물어보고 하면 되긴 하는데 오늘 물냉 좀 먹고 싶다. 냉면은 먹어야죠, 여러분들.
엄마 얘기했어? 애들이랑? 어. 아니 이게 아니라 해줄게 애들. 걔네 잠깐만 내가 통화를 하고 올게. 응. 여보세요? 아 진짜 극대노 할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안 들어가 진짜. 아 배 이게 안 들어가요 음식. 다 먹자. 아 어떡해. 숨기라고. 방송 안 보고 있어. 내리진 않겠지. 아 진짜 나도 잘 먹는 편이거든. 근데 코트 오빠 옆에 있으니까 못 먹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사벽이야. 내복 아니라 가디건이야. 가디건. 쩝쩝거린다고? 아니 그거 먹을 때 쩝쩝거리지 뭐.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소리 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알겠어. 입 다물고 먹을게요. 왜 이렇게 안 먹지? 약간 진지한 이렇게 통화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전화하고 계셔. 아, 진지한 표정으로 전화하고 계셔요, 지금. 네네네. 주방에서 신경 써서 잘 해드렸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대박 완전 맛있겠어. 여기 예, 둘 다 물냉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야? 죽을 때를 지어. 아, 너무 배부러 나오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배불러. 나 혼자서 다 먹었어. 응? 나 혼자 다 먹었잖아. 상추 밑에 들어보라고? 아. 왜? 상추 밑에 왜? 아, 뭐야. 안 먹을까? 안 먹을까? 아, 먹지 마, 먹지 마. 근데 이거 내가 먹고 싶었는데 사실 너가 다 먹어갖고 난 사실 좀 그랬거든. 기분이 안 좋았거든. 바로 먹어줘야지. 뜻밖의 이득이네. 아 진짜 방송 개노잼이다. 뭘 아니까 그러니까 뭘 짠 건데 애들이랑. 아니 고기 다 먹은 척하라고. 고기 다 먹은 척하라고? 응. 다 먹은 거지 뭐. 너 그때 놀 줄 알아. 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때 놀아니? 너가 어? 오빠 먹을 거 예민하잖아. 아니 물론 한 점도 안 남겨놓고 다 먹었으니까 속으로 욕했지. 속으로 욕하지 겉으로 욕 안 하지. 내가 오늘 스윗하기로 약속 저기 작정했는데 겉으로 야이 씨발년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아니 씨발년이 돌았나 이게 하긴 아니야 이거 사람들한테도 좀 그럴 수 없잖아. 맞아. 왜? 씨발년이라고. 어? 아,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욕하겠니? 여자한테 욕 안 해. 진심 튀어나. 빨리 먹자. 씨발년. 잠깐만, 뭐? 어? 아, 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들으라고 한 번. 아, 진짜? 오히려 좋아. 뭐가? 자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먹으니까? 왜 그래?
맛있다. 소굿. 왜? 왜 그래? 응, 아니야. 내 고기. 아니, 이렇게 10개 같이 먹냐고? 나 10개야. 아, 이런 소미가 나 때려. 맞을만 했죠, 근데. 아, 면 많다. 이거 후식이 아니라 그거네. 생 거로 줬네. 아니 왜 그런 아니 거야? 왜 남이 먹는 걸 왈가왈부해? 너 아니 내가 어떻게 먹건 그거 내 마음이지. 너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너가 상관할 거 아닌데 왜 그래? 똥꼬? 진짜 똥꼬네. 아, 진짜 왜 그래?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싼 시청 와서? 뭐 하는 거야? 아우, 잘 먹었다. 아, 맛있네.
사실이네. 잘 먹었다. 다시. 그렇지. 어이구, 잘 먹었네. 아우. 아우, 왜 그래. 잘 먹었다, 맞지? 아, 뭐라고? 마. 어? 뭐? 10개야. 10개 이래. 나도 오빠 얼굴 보기 싫어. 근데 왜 자꾸 쳐다봐?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바닥에 말하고.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담소 좀 나누고 있어라. 오빠 또 어디 가게? 똥 좀 싸자, 똥 좀. 아, 그만 싸, 진짜. 아니, 씨발, 나 똥 싸는 거 갖다 치잖아, 뭐 어떡하냐. 아니, 너무 많이 싸잖아. 적당히. 왜 내 똥 통제? 왜 화장 왜 화장실을 통제하냐고. 어제부터 진짜 뭔? 어, 진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갔다 왔어. 뭐래? 더 싸래. 어이가 없다 진짜. 갔다 와. 금방 갔다 올게. 아, 잘 먹었다, 진짜로. 왜 쳐다봐? 야, 물 저거 시원하니? 물컵. 저걸 더 줘. 아유, 잘 먹었다.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알겠지? 사겨요. 코트랑 사귀냐니. 내가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이네. 아, 뭘 자꾸. 아, 뭐 자꾸 막 뭘 나 하라 그래. 그러지 마요. 결 아니야, 씨. 아, 진짜. 아, 진짜. 어, 니 남코. 니 남코. 아. 아니, 팬,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그렇게
DJ 코트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윤태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코트가 아깝다고요? 진짜. 진짜 옷가 지린다. 뭘 인종이야? 아니 이제 나이 차이가 14살인데 네? 진짜 어이없네. 아니 아 나 방송 안 할래 그냥. 아 나 못하겠어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왜 그래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멘탈 나갈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참나. 그니까 여기 너무 코트 그 극성 팬들밖에 없어요. 진짜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너무 물타기가 심해요. 너무 극성 그거라서 네. 아 내가 쌩얼이라서 그렇지 막 꾸미고 화장하고 하면은 진짜 내가 더 아깝죠. 에? 아니 진짜로 인정? 잘 모르겠는데 참나 진짜 아 이중이도 떨리는 거 진짜. 아니야 그만 싸우자. 재미가 없다고? 아이고 코트 오빠 빨리 오라 그래요 그러면. 맘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아 언제 어디 진짜? 뭐 말만 하면은 막 시비 털리잖아. 몰카라고? 아우, 나 혼자서 봐서 어떻게 살려. 아, 진짜. 방송 주인 어디 갔어?
뭐라도 하라고요? 방송 홍보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소미입니다. 방송 한지는 지금 2년 차고요. 네, 2년 차인데 아직도 학고예요. 2년 차인데 왜 그러냐고? 네, 휴방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50은, 50달이 안 되고 한 10달이 정도? 모든 비결이 뭔가요? 하라고. 방송감이 이렇냐고? 나 진짜로 채팅창이 진짜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너무 안 와 근데? 너무 안 오는데? 아, 언제 와? 웃음 내놓으라고? 아씨. 아, 그냥 좀 보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오래 썼는데? 아니 솔방 같듯이 하고 있는데 막 노잼이라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아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밥값 얼마나 왔냐고? 모르겠어. 네 오늘 쌩얼인데 쌩얼이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고?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 이후 쌩얼이라서. 맞아.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시원한 데서 조금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뭘 늦게 오고 말고 어딨어 왜? 아니 나 노잼이라고 막 모른다. 아 너한테 노잼이라고? 어. 아 그러면 그냥 어쩌라고 씨발란다라고 욕을 하든가. 여러분 마이크 뺐어요. 수신기 빼고 이거 다 철수하는데 약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기다리시고 소민은 맛있었다 인정?
잘못 먹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잘 먹었어. 어 어떻게 짤 한 번만. 아 예 해드렸습니다. 예 해드렸습니다. 예. 예, 강경구. 강경구 씨. 예. 네, 구독자 좀 더 보면서 저기. 아, 진짜. 예. 그래서 초반에 너 닮았는데 아닌가 했니? 아, 아 그래서 쳐다보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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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닮았으니 이게 호감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예. 받는 걸로 왔다가 받는 길에 뭐라고 적어줄까요? 꼭 이렇게 하시면서 전대요. 꼬부님이한테 좋아하시네. 전대만 씨. 네. 이렇게 많네. 가자. 나 옷을 그쪽 바이크에다가 좀 올려줄래? 이따가 도착하면. 수고하세요. 아 예 사진 사진. 네 사모님 집 불러가지고. 아 네네. 아우 잘 먹고 갑니다. 괜찮은 편인가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3일째라서.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청정한 호수길 하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 뭐야, 그 냉면 계산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아이고, 냉면 계산해.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옆에다 이렇게 대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 네. 아, 네. 이거 좀 버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얼음이랑 같이 안 해도 네. 아, 수고하십시오. 네.